네, 덥지만 힘을 내세요. 할렐루야. 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을 경호하는 고위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왕이 그에게 유다 총독이라는 큰 직함을 맡김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막는 성벽이 다 무너져가지고 주변 나라들이 계속하여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사람을 공격하고 물건을 갈취하는 일을 통하여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여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튼튼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이 계속 방해를 했습니다. 못 살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일을 이루어가기 위한 느헤미야는 온전히 무장한 상태로 한 손으로는 병기를 들고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면서 52일 만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함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더니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스스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버리기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물질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면서 10의 1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의 주인임을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이방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아,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겠구나 생각하며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사이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발적으로 우상을 버렸던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도로 가져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십일조를 드리겠다고 약속했던 이들이 십일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전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겠다고 말했던 다짐했던 그들도 하나님의 품에 있기를 거절했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끼어들어 살게 되면서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맞는지 하나님의 도시가 맞는지를 의심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엄청난 아픔이 예루살렘 성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제사장 엘리아십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한 사람이 온 유다 백성들을 타락케 하는 엄청난 일을 행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영적 질서를 무시했습니다. 처음은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하신 총독 느헤미야에게 늘 힘과 용기를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총독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정말 열심히 하십시오. 제가 총독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처럼 잘 받들어 드리겠습니다. 늘 그는 총독 느헤미야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2인자였습니다. 성벽이 재건되고 11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신앙이 형식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뜨거웠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극심했는데 11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 형식화되는 거예요. 제사를 집례하면서도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주의 전에 땅을 밟으면서도 감사와 기쁨이 없는 그저 겉모습만 신앙인의 모습으로 신앙이 형식화되니까 교만하게 되고 교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앙이 형식화되는 것이 무서운지를 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랫동안 신앙 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신앙의 기쁨과 감격이 없다면 신앙이 형식화된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오늘 엘리야십이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총독 느헤미야에게 늘 기쁨이 되었는데, 신앙이 형식화되고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총독 느헤미야가 잠시 부지한 사이에 백성들 앞에서 느헤미야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공동체 안에서 1인자 행세를 하면서 마음대로 성전을 마음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역할이 있는 것처럼 이 시대의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위와 역할은 반드시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유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나이가 많고 연륜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주신 영적 권위를 무시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장본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교회 안에는 목회자라는 영적 지도자와 당회라는 영적 지도력을 하나님께서 교회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교회 직원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자는, 목회자는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지도자에게 여러분들이 영적 지도자로 인정하고 그들의 전문성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목회자들을 하나님의 사자다,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지도력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당회는 온 몸으로 표현한다면 심장과 같은 것입니다. 이 심장이 1초라도 뛰지 않으면 몸은 죽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에게, 지도자인 이 심장을 향하여 때립니다. 심장을 때리면 몸이 병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영적 지도력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한 생각들을 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엘리야십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목자로 세운 목자들이, 목장원들이 계속하여 목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목장 모임이 안 됩니다. 회장으로 세운 회장님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그 회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력과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때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십이 느헤미야가 잠시 없는 사이에 자기가 1인자가 된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마음대로 생각하는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동체의 성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떠나는 일들을 하고 말았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기까지만 하면 참 좋았는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전 안에는 여러 방들이 있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실까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십일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아멘. 하나님이 전 안에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물들을, 제물들을 모으는 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위하여 십일조를 주기 위하여 모으는 방도 있었습니다. 제사장을 위하여 두는 거제물을 둘 방들이 있었습니다. 이 방들은 예배하고 성전을 움직여가는 일에 가장 중요한 방이었는데, 이 제사장 도비야가 어떤 사람에게 그 방을 줘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그 방들을 다 합쳐가지고 큰 방을 만들어서 도비야라는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이 도비야는 이방인이고 암몬을 다스리는 지도자였습니다. 또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가장 성벽이 재건되지 않도록 방해했던 도비야에게
그 방을 준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도비야와 연락하여, 네, 오늘 도비야를 위해서 그 일을 줬는데, 4절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이 말은 사돈 관계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돈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장 중요한 그 방을 사돈에게 넘겨줘버렸어요. 그러니 이 사돈이 그 안에 탁 들어와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도비야식으로 이방식으로 모든 것을 바꾸어서 하기 시작하면서 백성들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예물을 드리는, 예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리기 위한 재물을 두는데 이 재물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레위인들에게 십일조를 드려야 하는데 십일조를 둔 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고 성전이 무너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엄청난 아픔이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유다 땅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땅이 망했거든요. 이스라엘이 망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페르시아는 바사라는 이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바사 페르시아 법에는 모든 사람이 어느 나라든지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나라는 법이 없는데 유다를 다스리는 그 나라의 법대로 얼마든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출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유롭게 재산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었는데 오늘 느헤미야는 오늘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하심이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아멘. 아멘. 내가 심히 근심하여 그랬어요. 내가 심히 근심하여 이렇게 하다가는 하나님의 전이 다 무너지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떠나겠다라는 절박한 위기가 서 있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이방 사람이 좋아한 방식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 얼마나 심히 괴롭고 근심하는 마음이 느헤미야에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신앙의 개혁을 하기를 결심합니다. 성시화되어야 되겠다. 이 예루살렘이 성시화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느헤미야는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개혁의 시작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철저히 회개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모든 시작은 말씀을 듣고 자신을 개혁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통회하고 자복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눈물 흘려도 그 눈물 진짜 아닙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 주는 것처럼 멋있게 해도 그거 진짜 아닙니다. 회개의 눈물이 없으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눈물이 없으면 다 가짜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부터 성전을 개혁하고 주변을 개혁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 시작. 아멘. 신명기 23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언급하여 말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로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을 읽어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2절에 있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기쁨으로 자유가 되었을 때 그들은 형제 나라이기 때문에 물과 양식으로 그들을 영접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발람이라는 사람에게 뇌물을 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그들을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보고 계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암몬과 모압은 여호와의 총에 절대 들어올 수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느헤미야가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자, 3절에 어떤 결과를 내었을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여러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말씀이 들릴 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안 들리면 성령의 역사가 떠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여러분의 영혼은 회복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가 전해준 말씀을 들었습니다. 백성들이 율법을 듣고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백성이 말씀을 듣고 가슴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목회자를 통하여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으면 성령이 떠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 보세요. 오늘 부부싸움 하고 오신 분 있으신가요? 괜히 웃으시는 분도 있네. 부부싸움 하면 가만히 앉아 있으면 말씀이 안 들려요. 자녀가 정말 큰 고통과 아픔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고 나면 말씀이 안 들려요.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듣는 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정리를 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영혼은 죽습니다. 죽어요. 오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다 하겠다고 말해놓고 얼마 있지 않아서 다시 타락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에 대해서 방해되는 것들을 정리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죽고 마는 거예요. 오늘 백성들이 느헤미야가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듣고 섞인 무리들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듣고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말씀을 듣고,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말씀이 들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진짜 큰 축복이에요.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버렸잖아요. 다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모습 속에 서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수 없는 환경 속에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 저의 인생에 말씀이 들리는 은총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더 나아가서 8절과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도비야의 세간을 성전 밖으로 다 던져버렸어요. 이미 도비야가 성전에 들어와서
이방 세상 사람이 하는 방법에 그대로 모든 성전을 바꾸었는데 느헤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 모든 짐들을 성전 밖으로 다 던져버렸습니다. 죄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에, 9절을 읽었나요? 9절 말씀에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사용했던 성물들을 다시 들여놓는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주 말씀을 들었으면요, 죄를 회개하고요, 죄를 회개했으면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성물들을 자신의 마음속에 가져들어오는 일들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으로 나 자신을 늘 개혁해야 합니다. 말씀은 나를 개혁하는 거지 옆 사람을 개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말씀을 들을 때 두리번 두리번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은 누구를 개혁하는 거예요? 나를 개혁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나를 개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주님 그 모습은 접니다. 아이고 옆 사람이 엘리야십 영혼이 죽습니다. 말씀은 자신을 개혁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고 성령이 떠나면 저와 여러분도 엘리야십이 될 수 있습니다. 전 민족을 타락해 만들었던 엘리야십, 말씀이 없고 성령이 없는 그 사람은 바로 그런 일에 장본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주신 영적 권한에 우리를 머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장로님은 목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안수 집사님들이 아무리 많아도 장로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영적 권위와 질서와 역할을 주셨어요.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 엘리야십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부름받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힘과 권한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영적 권한을 사용하는 그 권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보내셨습니까? 그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가정이 다 쓰임받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을 쓰라.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셨습니까? 나는 참 물질이 많은 편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해 보세요. 내게 젊음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해 보세요. 우리 가정은 너무 편안하고 좋습니다. 그 편하고 좋은 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사업장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사용해 보십시오. 그런 몸부림이 없으면 우리 교회 안에도 나도 모르게 모압과 암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으면 우리 안에도 도비아가 생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모압과 암몬은 오늘 이 시대의 표현으로 말하면 자신이 맡은 직분은 감당하지 않으면서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입니다. 여러분 안에 내게 허락하신 그 직분, 부모라는 직분, 또 사회 가운데 주신 사회적인 직책, 교회 안에 주신 기능, 이 기능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면서 비판과 원망과 아픔을 쏟아낸다면 그분은 바로 모압과 암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비야는 교회를 핍박하고 음해하면서도 교회가 주는 사례를 받는 사람이 도비야입니다. 오늘 도비야는 하나님의 전에 있는 것을 누리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음해하는 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몸부림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게 그러한 존재로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자유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을 읽음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아멘. 보십시오.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 안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전 성경은 창념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했거든요. 이 뜻은 한시라도 눈을 떼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한시라도 눈을 떼면, 5절 말씀. 자,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아멘. 내가 진리의 말씀에 한순간이라도 눈을 떼면 마음이 부패해져 버린다. 진리에서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너무 오랫동안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한시라도 주님이 주신 말씀에 눈을 떼면 뭐가 부패해요?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떠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신앙이 견고합니다. 아니요.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교회를 100개를 지었습니다. 아니요. 누구든지 진리의 말씀에서 한시라도 눈을 떼면 마음이 부패해져. 마음이 부패한 거는 자기가 몰라요. 마음이 부패하니까 진리 속에서 떠나가는 일이 유다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요즘 여름에 얼마나 이 사실을 알기 쉽습니까? 조금이라도 음식을 바깥에 내놓으면 그 음식이 상해버려요. 조금이라도 냉기 안에 있지 않으면 상하는 음식처럼 우리의 영혼은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왜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으면요, 사탄 마귀는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자, 한번 손들어 볼까요? 나는 절대 기도하지 않고 절대 말씀 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한번 손들어 볼까요? 그런 분들은 사탄 마귀가 관심도 없어요. 왜? 어차피 넘어지고 어차피 나자빠져요. 어떤 사람이 관심 있는가? 기도해보려고 그러고 예배 드리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싶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열정을 품고 싶은 사람에게 사탄 마귀는 딱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말씀에서 눈을 떼면 곧바로 공격하기 때문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에서 떠나서 다투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불편운동 첫 번째, 내게 주어진 권한, 권리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수많은 힘과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건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 불편한 결단,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유익과 내 생각으로 하고 싶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유익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받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분이 안 하시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이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번 여름에 아이고 덥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아서 불이 넘친다. 갱년기 말고요. 은혜 받은 불 있잖아요. 은혜가 넘쳐서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찬양할 때 감동과 감사가 넘치고, 봉사할 때 서로서로 기뻐하고, 그릇 던지지 말고 서로서로 기뻐하고 서로서로 감사하고, 음식을 먹을 때 수고했습니다. 누가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싶겠습니까? 이 더운 날 가만히 있어도 짜증나는데 누가 이 교회 와서 봉사하고 싶겠어요? 누가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싶겠어요? 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설거지도 하고 봉사도 하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기를 이루지.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쁨을 유지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불편운동 하자 이거예요. 불편운동. 어떤 운동? 내가 밥맛없다고 말하고 싶은 권한 내한테 있습니다. 왜? 내가 맛없는데. 그런데 불편운동 하자 이거예요.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수고했습니다. 그러한 수고가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만드는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